이곳 오스티아 안티카는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식민지로 항구에 근접해 소금 생산과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 시절 소금은 곧 돈이었거든요. 전성기 땐 무려 10만 명의 인구가 여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푸릇푸릇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폼페이보다. 폼페이는 화산재 속에 파묻어 있던 거를 이제 하나둘씩 발굴하고 있어서 진짜 뭔가 고고학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고 막 모래먼지 확 날리고 이런 약간 진짜 유적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푸릇푸릇한 중에 유적이 있으니까 이 로마 공항에서 멀지 않은 이 오스티아를 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대의 부자 동네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길이 완전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예전에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제국을 확장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래전에 만들었었던 도로들이 아직까지도 잘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뚫었었던 그 일직선을 기반으로 지금의 유럽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그 길을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오스티아 안티카는 이 길을 통해 로마로 소금을 날랐고 제국이 강성해지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페르메 디 넵투노, 넵튠 온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물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식수로 먹고도 물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즐겼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에는 아주 커다란 대형 공중 목욕탕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목욕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짜잔! 로마인들의 목욕 사랑은 이미 유명합니다. 그런데 욕탕에 대형 모자이크까지 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전기도 없던 시절, 웬만한 자금력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모자이크로 전차를 타고 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 넵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세이돈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다의 신의 모습이에요. 2000년 된 목욕탕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를 들여다보는 재미. 그게 로마 여행의 매력이죠. 길을 따라 또 다른 삶을 엿보러 갑니다. 극장인가 봐요. 단원형 극장입니다. 로마 하면 또 극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 극장입니다. 동네 극장치고 꽤 크죠. 이렇게 극장에 있어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했었던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스티아를 비롯한 이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이 남은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반원형 극장, 뭐 타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아직도 뭐 공연을 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오스티아 안티카 반원형 극장도 여전히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마 당시에도 여기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겠죠? 고대의 도시가 푸릇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니 마치 아직 살아있는 도시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지역은 시장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물고기 파는 물고기 가게? 생선 가게예요. 생선 가게. 그래서 여기 바닥에 우리 물고기 판다? 그러니까 지금의 간판처럼 이렇게 물고기 가게라고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저게 아마 수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하니까 물고기 잡아다가 저기서 이렇게 헹궈가지고 저기 뒤에서 이렇게 물고기 팍팍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착 늘어놓고 파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처럼 2000여 년 전의 모습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실용성은 물론이고 고대 로마인들은 멋진 인테리어도 놓치지 않죠. 생선가게 바닥도 모자이크로 장식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로마 중심 유적지보다 비교적 한산하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포스, 포스 깨드려나 포스? 포스? Yeah, English. Ah, where I come from? We come from Cambridge. What's your name? Ray. Ray, nice to meet you. So, thank you. Why do you come here? Because it is famous. Famous. Lots of ruins have been well preserved. We have nothing like it in England. So. Ah, okay, okay. So. And it's the old Roman port. Yes. So that's why we wanted to see it. Okay. And we're here on a trip to see Rome and Forum and all the ancient things.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hope you have a good holiday. Arrivederci. Ciao. Arrivederci. Ciao. Ciao to you. Good luck. Ciao. Safe travel. 알면 알수록 놀라운 유적과 이야기가 숨어 있는 나라 이탈리아. 아, 맛있는 것도 참 많은 미식의 나라죠.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아니, 길게 늘어선 이 줄은 뭐죠? 아니, 제가 이탈리아에 살았었어도 로마에서 이렇게 사람 줄 서가지고 먹는 거는 잘 못 봤었는데 여기 맛집인가 봐요. 코자 만지? 코자 만지? 까르보나라? 엘루? 아, 씨. 지금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까르보나라 드시고 있고 왼쪽에 있는 분은 카츄에 페페라고 하는 걸 드시고 있는데 저 두 개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먹는 음식, 그 전통 음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는 까르보나라를 먹고 또 밀라노에서는 뭐 코톨레타를 먹고 토스카나에서는 또 피오렌티나식 그 스테이크를 먹고 이제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 음식을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정통 음식 까르보나라는 먹어줘야 하거든요. 아, 너무 오래 기다렸다. 부전. Buongiorno. Un fiore di zucca. Ok. E poi carciofi alla giù. Ok. E una carbonara. Where I come from? I'm from southern Italy, but I work here in Rome. Ah, really? What did you order? We order two carbonara. Okay. And one tonnello of cacio e pepe. Un appetito. Un appetito. 역시 다 똑같은 거 시키는구만. 부전. 맞지? 드디어 나왔다. 이탈리아식 까르보나라는 라치오 주산 햄인 관찰레를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소스가 고소해진다는데요. 이탈리아어로 까르보나라는 숯쟁이, 석탄 광부를 뜻하는 말로 까르보나라에 들어가는 까만 후추가 석탄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Voilà.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이게 바로 정통 까르보나라. 세계인이 사랑하는 라치오주의 대표 음식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까르보나라를 주문해서 딱 이런 비주얼이 나왔을 때 충격받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탈리아 정통 까르보나라는 노란색이에요. 왜냐면 계란 노른자, 치즈로 이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뻑뻑하고 더 짜고 좀 더 고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리미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맛과는 다릅니다. 맛있어요.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다시 여행길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